먹을게. 어우 여기 고기 다. 오. 대형. 오, 대형 물고기를 판 손질하는구나. 빅강. 아, 굿. 새우. 여기는 물고기, 여기는 물고기, 여기 물고기. 그러니까 아, 물고기 어시장인데 여기는 시내 안쪽이라서 그렇게 신선한 물고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우와. 여기 고기 사이즈 봐라. 빅피쉬. 그러니까 오케이. 와. 엄청 큰 물고기네. 저런 거 낚시를 잡으면 끌려가겠다. 그냥 민물고기 같기도 하고. 덩어리. 봄. 폭발이. 바라쿠다. 일단 바라쿠다. 붕어 같기도 하네. 붕어. 민물고기 붕어. 메기. 동남아 메기. 오징어. 끝이 보이네 이제. 됐어. 고깃집이. 물고깃집. 닭고깃집. 채소. 2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길 잘했네. 아주 생동감 있는 육포인가? 육포? 여긴 또 고가다리. 한국의 청계천 뭐 이런데 생각나네. 동대문 시장. 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 내려가는 거 봐라. 밤새 비 왔는데 지금 우기라서 지금 하천에 지금 물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내려가네. 바다는 아주 난장판 됐겠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바다 물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 물 봐. 물 흘러가는 거 봐. 저쪽에도 그냥 일반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 왜 헛기침을 하고 가니? 나무 봐. 하천. 시장 하천. 이게 지도로 봤을 때 하천인데. 이렇게 물이 하천물이 내려가나. 오이씨. 아주. 완전 새벽 시장이 여는 것 같은데. 됐어. 시장 모습입니다. 시장이 1층, 2층, 3층, 4층. 1, 2, 3, 4층. 밑에 층도 있을 테니까, 대략 뭐 5층. 그 정도 건물이네요. 여기는 시장인데, 가금류를 파는 곳이네. 가금류. 뭐야 저거. 닭 파는 데네. 닭. 과일 파는데 비가 오니까 토마토 이렇게 광주리에 놓고 파네요. 여기는 농산물 청과류 시장. 오 저거 물 내려오는 거 봐. 비가 겁나게 왔습니다. 이 물 내려오는 중앙에 다리 밑으로 해서 또 사원이 있네.
그래서 발리는 신들의 나라인 건 분명하네요. 저쪽에는 사제가 지금 공양을 하고 있네. 대나무. 이거는 강해신인가? 발리의 신은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네. 발리 사람들이 그 발리 신상을 조금 더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촬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지금 거의 장사가 파장 분위기네. 다 물건 싣고 와가지고 시장에 다 날리고, 지금 이렇게 장사 끝나고 새벽 시장 열리는 것 같네요. 가로등도 있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예 처음도 아니고 정말 오다.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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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농산물을 지금 트럭에 실어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다 파는 것 같다. 여기는 소규모가 아니고 거의 도매급이에요. 도매급. 도매시장. 어이구, 오이. 오이, 모닝글로리. 아, 요 상추. 상추도 살 수 있네. 골고루. 고기. 콩도 있어요. 콩. 시간 잘 간다. 열매가 뭐냐? 이건 뭐지? 시세미. 얘가 궁금하다. 옥수수도 아니고. 물어볼 수가 있나? 말이 통해. 가야지. 아이고, 지러워. 냄새에 취해서 지금 정신이 없네. 아이고, 새끼다. 어우, 작은 냄새나. 생선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냄새가 훅 들어오네. 요것도 궁금한데, 요게 뭐, 바나나니, 발결 파는 집. 특이한. 이게 훈제 생선 같고 염장 생선. 야, 여기 또 시장 장난 아니네. 그냥 오토바이 돈을 내네. 오이구.